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루트로닉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미국형 수출 호조에 따른 분기 최대 실적의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늘면서 매출은 주요 제품의 미국향 수출 호조를 지속하는 데 따른 분기 최대 실적의 경신이 전망되고 있고요. 하지만 높아진 고정비에 연말 인센티브와 자문 수수료와 같은 일회성 비용이 더해져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법인의 직접 판매 비중이 늘고 있으면서 현지 법인의 영업력은 일반적으로 매크로 환경 및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영업 환경이 비우호적일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하고요. 대리점 의존도가 높을수록 대리점의 재고 부담 기피 현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고 3분기를 기준으로 한 루트로닉의 해외 법인 직접 판매 비중이 약 64%로 국내 대비 월등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미국에서의 경쟁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에스테틱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의 설립 및 인력 충원 효과가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미국 현지 법인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단기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서 다만 글로벌 에스테틱 최대 시장인 미국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 비용 집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여전히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시술이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2021년 기준 미국 내의 제모 시술 건수가 45만 건이라고 하고 이는 미국 전체의 비침습 및 최소 침습 시술 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피부 병변 치료를 위한 시술 건수도 43만 건을 넘어서며 견조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요.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레이저 장비 침투가 가속화되고 학회와 세미나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개선이 가시화가 될수록 국내 경쟁 업체들의 외형 성장 폭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진출과 더불어서 소모품 매출 성장과 이제 증설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마진 제품군의 미국 진출 가속화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소모품 매출 증가와 증설에 따른 볼륨 확대와 같은 모멘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실적 컨센서스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 업계에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최고가는 27,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